2022 K3 리그 9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시흥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부산 아시아드 보조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청용 골키퍼, 안재훈, 김민준, 노동건, 안상진, 박태홍, 정현식, 김승원, 황건혁, 하지훈, 한건용 선수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시흥시민축구단의 베스트 11도 짚어드리죠. 박승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상재 골키퍼, 이승현, 김상균, 정다훈, 오성진, 전효석, 이동희, 송민우, 임정빈, 정상규, 이창훈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상의 유니폼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흰색 상의 유니폼이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그대로 앞쪽으로 로빙 패스, 헤더. 다시 한번 건드려봤는데요. 오, 박사주 그대로 흐르는 공. 슈팅 한번 시도해봤는데 그 전에 부심에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승현 빠르게 뒤쪽으로 주고받습니다. 패스 약간 길었는데요. 몸싸움 이겨냈고 송민우가 전방으로 박스 안쪽 좋은 터치. 하지만 슬로우! 네, 방금은 살짝 굴절되면서 골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노동건이 걷어내려고 했는데 그 공이 그대로 임정빈을 맞으면서 아슬아슬한 장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안상진 오른쪽에서 돌파 시도, 중앙 쪽으로 내줬고요. 좋은 턴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대 왼쪽으로 향합니다. 한 차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김승원, 오늘 경기 첫 번째 선발 기회를 잡았는데 5분 정도 향하고 있는 시점 한 차례 좋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안상진이 이어받았고 돌파를 시도하다가 중앙 쪽으로 내줬거든요. 이 턴이 정말 예리했습니다. 시흥 수비가 꽤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비를 녹이는 한 차례 좋은 터닝을 보여줬던 김승원. 시흥 왼쪽에서부터 공격 이어나가 봅니다. 박스 근처 아크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한 차례 아크 왼쪽에서 슈팅을 가져가 봤었던 이창훈. 시흥의 무서운 점이 이런 점이에요. 원투패스를 통해서 순식간에 측면에서 중앙까지 공이 전개가 되고 이 아크 또는 박스 주변에서 이창훈이라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이 후방으로 내려왔을 때, 오, 지금 빼서 냈어요. 이창훈 압박 성공. 혼자 가봐야 되는데요. 한번 접고 침투하는 선수 있습니다. 다시 접고 반대쪽 잘 봤어요. 내줬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망을 흔듭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그 주인공 이동희 자신의 리그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전반전 20분이 되는 시간 이동희가 자신의 리그 두 번째 득점을 터뜨리면서 팀에게 1-0 리드를 안겨줍니다. 스코어 1-0. 네, 방금 골 장면은 시흥시민축구단의 조직력이 이만큼 물이 올랐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네, 이동희 선수 너무나 깔끔한 마무리 슈팅을 보여주면서 뭐 이거는 박청용 골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었죠. 네, 이창훈 선수의 압박이 제대로 통해쳐 박태홍이 가지고 있었던 공을 잘 뺏어냈고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쪽에서 침투하던 선수를 잘 받고 내주고 그대로 오른발로 논스톱 슈팅. 이동희의 이 가마차기는 너무나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원경 세레모니인가요? 네, 이동희 선수 자신의 리그 두 번째 득점을 자축했습니다. 네, 지금 이 두 줄 수비가 확실히 보이시죠. 시흥 그대로 찍어 차줬는데요. 일단 헤더 그대로 세컨볼.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김상재가 차분하게 공을 잡아냈습니다. 오, 한 명 접었어요. 박스 안쪽까지 그대로 왼발 슈팅.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발. 오,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리그에서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영준, 박스 바깥쪽에서 대포할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김소웅이 교체로 들어가자마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수비가 건드린 공 오른발로 세게 때려봤어요. 등지면서 경합이 있습니다. 결국 따냈어요. 부산 공격 이어나가 봐야겠죠. 한건용. 한건용 그대로 오른발 슈팅. 오호! 골대 위쪽으로 갑니다. 한건용의 기습적인 오른발 중거리. 아슬아슬하게 골대 위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슈팅을 때리기에는 많이 먼 거리였거든요. 지금 센터서클 쪽에서 빠져나와서 그대로 오른발로 때려봤는데 임팩트가 정말 제대로 실리면서 김상재 골키퍼가 몸을 날릴 수밖에 없던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네 지금 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드럼까지 치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코어는 1대 0으로 시흥이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 부산 팬분들의 열정이 또 굉장히 돋보였던 방금 장면이었고요. 김상재가 멀리 처리한 공 머리 맞고 김민준이 살려냈어요. 원투 패스 이어졌습니다. 김민준 전방으로 하지만 수비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호! 들어갑니다. 신영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행운의 등점골 부산 교통공사. 네, 방금 상황은 시흥시민축구단의 선수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약간 있었죠. 하지만 신영준이 끝까지 압박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고 네, 이 패스가 사실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승현 선수가 김상재 골키퍼에게 넣어주는 과정에서 터치가 약간 애매했어요. 김상재 골키퍼가 뒤늦게라도 처리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신영준의 발에 맞고 나가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9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은 1대1의 스코어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영준 선수 이제 5골을 기록하면서 이 리그에서의 득점왕 레이스를 다시 한번 펼쳐볼 수 있게 됐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상의 유니폼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화면 왼쪽에 흰색상의 유니폼이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파울이 선언되면서 부산의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신영준이 짧게 김소웅 공간으로 내줬고 김민준 빠르게 크로스 헤더 오른발 약간 빗맞았어요. 헤더 다시 흘렀고 한건용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 나왔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 부산교통공사 결국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그 주인공 박태웅.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렸었던 부산교통공사였거든요.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열심히 공격 작업을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헤더 클리어링이 애매했었어요. 한건용의 슈팅 빗맞았었고 이번 헤더도 애매했고 한건용이 드리블하면서 빠져나오려고 시도 우당탕탕 넘어지면서 박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박태웅에게 공이 연결됐었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결살려서 골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 부산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홈에서 역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송민우가 준비하는 시흥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중앙쪽 헤더 뒤로 올랐고 세컨볼 치열한데요.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부산의 골킥. 양팀 선수들 모두 송민우가 올렸던 코너킥에 떨어지는 지점을 제대로 포착하지는 못하면서 약간 혼란한 상황이 왔었는데 네, 이렇게 그대로 올랐었고 박준영의 머리로 건드려보면서 저 녀석이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만 결정적인 기회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생각했을 때는 이 승점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어우 오른쪽 로빙 패스 통했어요. 오성진 드리블 돌파 시도 한 명 뚫어냈고요. 두 명 뚫어냈고요. 그대로 왼발 슈팅 살짝 감겼지만 높게 뜹니다.
하지만 한 차례 측면에서 보여줬던 오성진의 돌파는 꽤나 위력적이었습니다. 오성진이 수비 한 명 그대로 녹여냈고 두 명도 접는 움직임을 통해서 잘 제쳐냈거든요. 그대로 왼발 가마차기 한번 해봤는데 약간은 빗맞았던 것으로 보여요. 한건용 로빙 패스 세게 차줬는데요. 어허, 지금도 경합이 약간 애매하죠. 신영준 공 잡았고 수비 많은 상황. 일단은 골키퍼는 복귀했습니다. 로빙 패스 잡고 뒤도는 과정. 일단은 박준영의 수비. 왼쪽으로 송민우. 시흥은 송민우를 통해서 공격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부산의 공격입니다. 신영준 그대로 밀어줬어요. 김소웅 스텝오버 이후에 왼발 슈팅. 어허, 김상재 선방. 스텝오버 이후에 가져갔었던 김소웅의 슈팅 기회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신영준이 공을 이어받고 침투하던 김소웅에게 잘 연결을 해줬어요. 스텝오버 이후에 속이면서 수비까지는 뚫어냈는데 김상재의 오른발을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한건용과 신영준이 준비합니다. 그대로 왼발 때려봤는데요. 김상재의 선방. 그리고 수비 클리어링. 네, 방금 프리킥 날카로웠습니다. 신영준 왼발로 강하게 구석 쪽을 노려봤는데 왼발 툭찬 공이 그대로 떨어지면서 김상재 골키퍼의 몸을 날리는 세이브가 있지 않았었더라면 그대로 득점이 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한 차례 팀을 구하는 세이브를 보여준 김상재. 이번 패스는 다소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로빙 패스 전방 쪽인데요. 그대로 터치. 하지만 박청용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았었던 박청효. 네, 이 로빙 패스는 좋았네요. 오프사이드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송민우가 또다시 동료를 찾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로빙 패스 뿌려봅니다. 끊겼고요. 근데 세컨볼 따냈어요. 시흥 아크 쪽 이창훈 터치가 약간 길었는데 수비 많은 상황. 뒤로 올렸고 그대로 슈팅.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 부산교통공사 선수들은 방금 상황이 옵사이드 아니었냐라고 항의를 해보고 있는데 이창훈의 첫 번째 터치가 약간 길었던 것이 수비가 그대로 걷어냈거든요. 근데 빠져나오는 것을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 툭 차줘봤는데 아쉽게 골문 쪽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시흥 주고받으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강신양 툭툭 치면서 김상균 악쪽 그대로 오른발로 때려봤는데요. 골대 쪽은 벗어났습니다. 강신양이 풀어나오는 움직임이 일단 좋았고 김상균이 차분하게 중앙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수를 바라본 패스가 들어갔었는데 아쉽게 이제 좁은 공간에서 소유합니다. 한건용 반대쪽 바라본 패스 좋았어요. 가슴으로 받고 하지만 마지막 슈팅 연결되지 않으면서 시흥이 공 가져옵니다. 시흥의 역습 나가면서 시흥이 코너킥 만들어냅니다. 한건용 선수의 이 킥 보세요. 와, 이렇게 잠수함 같은 궤적을 만들어내는 라이너성 패스를 굉장히 송민우가 준비하는 코너킥 올라갑니다. 오른쪽 오, 혼전 상황 헤더 다시 한번 오호 골대 위쪽으로 뜹니다. 박스 안쪽에서 한 차례 혼전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이 공 다시 굉장히 애매하게 소유권이 흘러가면서 그 어떤 선수도 쉽게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슈팅 이창훈에게 한번 나왔었는데 뭐 아쉽게 득점이 되진 않았고요. 네, 굉장히 시흥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졌었습니다.
하지만 득점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양팀의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9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시흥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1로 부산교통공사가 드디어 승리를 따냅니다.